에스더 김 목사님 잘 듣고 계시죠? 네, 파일 잘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더 김 목사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선 남의 허물을 보지 말아야 하며, 혹 보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이 지혜요. 남의 허물을 지나쳐 버리는 것이 덕이라 했습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이들에게 양심을 품지 말며, 또한 안갚음을 하지도 말고 보복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역설을 퍼붓더라도 끝까지 참아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뼈있는 말로써 남에게 괴로움을 안겨주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책임이나 부담을 남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덕이 없는 행위를 기뻐하는 것이 덕이 없는 행위 그 자체보다도 나쁘고, 남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되며, 남을 돕는 것을 자랑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길 뿐 아니라 그런 기회를 준 그들에게 고마워해야 하며, 남의 앞에서 비난받더라도 성내지 말고 능히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며, 마음이 시달려 괴로운 가운데서 미워하는 것이 꿰뚫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은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공덕을 한꺼번에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며 불쌍하고 더 가련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몸과 마음이 괴로운 사람을 위로하는 데 눈을 떠야 하며, 자주 접촉하는 사이일수록 화내고 신경질 낼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말하거든 오로지 나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이 틀렸다면 그들과 싸우지 말고, 또한 대꾸하지 말고, 그들을 무시해버리고, 만약 그들이 하는 행동이 맞는다면 그들에게서 좋은 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화를 낼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 행동해서 무엇이 정확한가를 지적해 주었는데도 그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쯤에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못되게 모은 재산은 오래가지 못하며, 쥐꼬리만한 권세와 재산을 가지고 함부로 쓰는 사람은 망하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목구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목구비, 오간을 머리에, 또한 얼굴에 배치한 깊은 뜻은, 두 눈이 얼굴에 위쪽에 있는 것은 모든 일을 가까운 눈으로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라는 뜻이고, 또 머리 위쪽에 있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꿋꿋이 나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귀가 두 개이고 입이 하나인 것은 말은 적게 하고 두 배로 들으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귀가 입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내 말보다도 남의 말을 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낮추어 받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눈은 감을 수 있고 입은 닫을 수 있지만, 귀가 항상 열려 있는 것은 남의 말을 끊지 말고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혀가 이중벽으로 쌓인 것은 혀가 미움과 갈라지는 원인인 것을 아시고, 혀에 신경을 많이 써서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혀를 이빨로 성벽을 쌓고,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입술로 성문을 만들어 굳게 닫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진실되고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이며, 혀를 잘못 놀려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혀에 대단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혀를 가지고 지혜를 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혀로 인하여 남을 업신여긴다면 그 사람에게 혀로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주신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분 칼람이었습니다.